아, 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환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손님, 죄송하지만 이 옷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왜요? 2주 안에 환불되잖아요. 여기 김치 국물이 묻어있거든요. 어머, 여기 왜 이런 게 묻어있어? 물론 손님께서 실수하신 거겠지만 환불이 어려우세요. 저기요, 지금 이거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요, 태어나서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어, 누나! 누나! 무슨 일이야? 아니, 입지도 않은 옷인데 환불이 안 된대잖아. 뭐? 아, 그게 아니라 여기 김치 국물이 묻어있거든요. 어, 이렇게 막 나를 미친 여자 만들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서 날 진상 손님 만들고 나 진짜... 가만있어. 해봐, 아가씨. 네. 우리가 여기 VIP야. 우리가 여기다 매달 쓰는 돈이 얼마큼인지 알아? 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기꾼 취급해? 당신 잘리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할 거야? 네? 무릎이라도 꿇든지.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꿀꿀꿀꿀 꿇어! 꿇어! 네, 알겠습니다. 손님! 손님! 어, 잠깐만 손님. 어. 아, 제가 이 가게 점장입니다. 어. 뒤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빨리 사과해. 사과해. 점장님! 사과해! 우리 직원한테! 어? 시대가 어때인데 갑질하고 있어, 이 사람이, 어?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어. 이거 옷? 갖고 가고, 야, 여기 환불. 됐으니까 꺼져! 꺼져! 어색함이! 어, 멋있어. 정희씨 괜찮아? 네, 어, 멋있어. 에이.